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땠습니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쳤다면 바로 이곳으로 떠나야 할 때입니다. 쳇바퀴 같은 일상에서 작은 쉼표를 찾아 떠나는 여행. 마음속까지 따뜻하게 녹여줄 친근한 미소가 있는 곳. 그래서일까요? 태국은 실제로 많은 여행자들이 여러 번 다녀가는 나라로 꼽는 곳이기도 합니다. My bad lie, 괜찮아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태국 사람들의 매력에 빠졌기 때문이겠죠? 자연과 순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착한 마음씨,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뒤섞여 살아가는 순수한 땅, 그리고 욕심내지 않고 만족할 줄 아는 여유로운 사람들, 무엇보다 교복 입은 모습이 귀여운 여대생들이 많은 이곳, 오늘은 태국 방콕으로 출발합니다. 홈그라운드를 잠시 떠나 방콕에서 지낸 지 2주째. 우연히 태국의 현역 여대생을 알게 된 미노스.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지만 이런 해프닝이 있기 때문에 나 홀로 방콕 여행은 그만둘 수 없는 마약 같은 존재지. 그날은 평소 걸어다니는 수쿰빗 지역에서 라차다 지역으로 방콕의 시내 산책 지역을 변경했어. 라차다 지역에는 일본인을 고객으로 하는 상점이 밀집해 있으며 수쿰빗역에서 지하철로 내 정거장이라 접근성도 나쁘지 않았지. 게다가 회이쾅에는 유명한 해산물 식당 쏨분이 역 앞에 바로 있기에 이 식당의 푸팟퐁 커리를 먹고자 이곳을 배회한 것이야. 특히나 라차다 지역은 방콕을 대표하는 유흥지역으로 밤만 되면 수많은 마사지와 가라오케의 네온이 거리를 수놓는 곳이지. 이곳의 밤문화를 피부로 체감하고 싶어 했던 미노스. 택시를 타지 않고 포세이돈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 그런데 20분 정도 걷자 예상했던 광경과는 다른 모습이 펼쳐졌는데 반대 방향인 태국 문화센터역을 향해 걷고 있었던 것이지. 가뜩이나 땀이 많은데 짜증이 솟구치며 다리의 피로도 극에 달해버린 미노스. 타는 듯한 갈증을 달래면서 휴식을 취하고자 근처의 몰로 향했어.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진 않지만 시원한 곳에서 쉬는 게 목적이기에 눈에 보이는 아이스크림 가게 스웬슨으로 무작정 들어갔지. 그때까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가게이며 단지 짜증과 갈증을 달리려 했을 뿐 특별한 의도는 없었어. 자리에 앉으니 제복 차림의 직원이 싱글생글 웃으며 나에게 메뉴판과 함께 찬물을 건네주었지. 처음 본 느낌은 갓 20살 넘은 아르바이트생. 이렇게 상냥한 점원도 방콕에선 좀처럼 만나기 쉽지 않은데 밤문화 체험 말고 그냥 여기서 좀 더 구경이나 하고 갈까? 미소의 나라 태국이지만 간만에 본 싱그러운 미소에 기분이 좋아진 미노스. 태국의 스웬슨에서는 찬물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방금 전 직원이 상냥한 미소를 머금고 내 자리로 오더니 한국 사람입니까? 나는 방콕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했지.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한 채 약간은 어설픈 한국어로 나에게 말을 걸어온 그녀.
지금까지 그런 적도 없고 전혀 기대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그녀의 접근에 다소 당황스러웠던 미노스. 모두들 알다시피 방콕은 전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한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몰려드는 곳이야. 따라서 방콕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은 그다지 특별한 존재라고 볼 수 없지. 또한 방콕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중산층 이상이 많은데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으며 본인들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고 서양 남자라면 환장하는 한국 여성들과는 달리 영어나 가르치며 별 볼 일 없는 서양인들을 파랑키노라 부르며 무시하기까지 하지. 현재 대학교 2학년생인 아르바이트 점원의 이름은 마리. 한국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어를 공부 중이라고 해. 업무 중에 평소 보이지 않는 한국인이 손님으로 방문했기에 그동안 공부의 성과를 테스트하고자 나에게 말을 걸어왔던 것이지. 어설프지만 또박또박 들리는 발음과 군더더기 없는 표현. 저와 친구가 되어줄래?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말하는 그녀. 당연히 그녀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는 눈꽃만큼도 없었지. 당연하죠 하며 연락처를 교환하고 우리는 이야기에 열중했어. 방콕의 대학생활, 한국의 도시 이야기 등등 좋은 느낌으로 대화가 오고 가던 와중에 옆에서 점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말이 적당히 하고 이래 라는 뉘앙스로 말하며 달아오르던 우리의 대화에 찬물을 끼얹었지. 황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카운터로 향하는 그녀.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보내고 땀을 식히다가 가게 밖을 나섰는데 누군가 뒤에서 작은 손으로 어깨를 톡톡 치길래 뒤돌아봤더니 그녀는 내 손에 쪽지를 쥐어주며 내일 5시 시암에서 만나요 라고 속삭였지. 오늘 밤 밤문화를 체험하고자 회의광으로 향하다 무심코 걷는 바람에 엉뚱한 방향으로 오게 된 것이 결과적으로 그녀와의 만남을 가능하게 한 것이며 바로 이것이 내가 추구하는 목적지 없는 여행. 카오산에서 만난 중국 갑부집 소녀와의 만남 이후 빈타에 허덕이던 미노스. 나는 간만에 느끼는 성취감과 만족감에 젖어 있었어. 이와 같은 예기치 못한 만남이야말로 바로 아무 계획 없이 돌아다니는 여행의 묘미이지. 원래의 계획인 밤문화 탐방은 까맣게 잊은 채 전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온 미노스. 간만에 하게 되는 현지 여대생과의 데이트 때문에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겨우 잠자리에 들었어. 과도한 욕심은 오히려 목표에서 멀어지게 하지만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 이번에 기대하지 않았던 이벤트처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인생은 다이나믹하고 익사이팅한 게 아닐까?